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요, 2019학년도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쌤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이걸 듣는 시점이 여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쌤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물론 이 커리큘럼을 보는 시점 자체가 1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를 시작하던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커리가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업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더 자기 실력에 맞는 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 당연하죠, 그죠?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요. 한 30강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기의 특강이란 강좌가 있어요. 자, 이 강좌는 지금의 선생님이 있게 한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시아와 세계사가 정말 연도가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요. 좀 더럽다 치사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때 연도 부분은 여전히 극복이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강의가 바로 이 세기 특강이에요. 여기서 많이 적중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다른 강의 듣다가도 이거는 꼭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 강좌를 이제 두 번째로 듣고, 사실 이거는 고난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개념을 완성한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개념을 보는 건데, 지금 이 강좌를 한 10강 정도, 10강 내외밖에 안 되니까 사실 맛만 먹으면은 한 이틀 정도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7, 8월 시기, 자, 이때 문제풀이 맹훈련 강의가 열려요. 자, 이 문제풀이 맹훈련 강좌는 선생님이 작년까지는요, 문제풀이 맹훈련 버전을 1이랑 2를 두 개를 뒀어요. 그래서 처음에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1을 하고, 그 다음에 7, 8월에 2를 했는데, 맹훈련이라고 하는 강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을 다 짚어주는 거예요. 동아시아랑 세계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냐면, 첫 번째가 연도고요. 두 번째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강좌가, 어떤 공부가 헷갈리지 않는 게 있겠어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역사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는 사실 우리가 옛날을 바라볼 때큰 그림이 있으면 역사는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린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록은 과거를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럼 숭숭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쓰냐면, 그냥 뚫려 있는 거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뚫려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막아가면서 헷갈리는 부분을 완벽하게 타파해주는 그런 강의가 바로 이 강의예요. 이 강의는 선택지 10개 이상, 답이 몇 개인지 몰라요. 뭐 10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모르는 것들을 모두 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된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추석이라고 하는 기간이 오거든요. 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적중 탑 20이라고 해서 시험에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정말 수능까지 다가갈 때 어떤 게 나올 것인가를 찝는 그런 찍기 특강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강의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열리는데, 이 모의고사는 고난도 문제로만 되어 있는 모의고사예요. 자, 고난도 모의고사가 되게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동아시아 문제, 세계사 문제가 총 20개죠. 자, 그 중에서 15개 정도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대개 다 그렇게 돼요. 15개쯤 그냥 발로 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3개쯤은 내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해서 아리까리한 문제, 개인 차가 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문제는 진짜 출제진들이 이건 틀려라! 그러고 내는 문제예요. 정말 이건 변별력을 내려고 내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을 쌤이 모아서 그두 개짜리 아주 어렵게 낸 문제 있죠. 그거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덜 되어서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만 모아가지고 고난도 문제 5개 문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이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돌리게 되면 이후에 수능은 아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 여기서도 풀고 여기도 푸니까.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커리큘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시점이 언제이든 간에 내가 만약에 개념만 됐다,
개념만 됐다 그러면 이걸 듣는 시점이 언제든 간에 요거나 요거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개념이 안 됐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걸 듣는 시점이 한 9월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필수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은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3개 특강은 고난도 부분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 요 3개 중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걸 듣는 시점이 만약에 11월이야, 11월. 고 수능이 코앞에 한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지금 9월쯤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것도 괜찮아. 이걸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점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우선 아까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탐구 문항은 20문항이고 그 중에서 구분해 봤을 때 15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 공부 좀 하면 다 풀어요. 이 정도는. 자, 그리고 3개는 나에게 어려운 킬러 문항. 2개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진짜 틀려라 하고 되는 변별력을 따지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문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고득점. 을 받으려고 하면 이걸 맞춰야 되고요. 내가 만점 받으려고 하면 이거 맞춰야 되겠죠. 그죠? 사실 이거는 베이스로 깔아야죠. 여러분 수능을 치르게 되면 자, 잘 들으세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잘 들으세요. 수능을 치르게 되면 대개 1등급 커트라인이 한 48점에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물론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인 경우도 있고요. 47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어려우면 46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 1등급이 46에서 한 50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잡아 48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48점입니다. 1등급 컷이. 자, 그걸 감안했을 때 자,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가 몇 점짜리일까요? 2점짜리일까요? 3점짜리일까요? 3점짜리예요. 그러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리면 47이네요? 그럼 2등급 되는 거예요. 두 개 틀렸어요. 그러면 44네요? 그럼 대개 3등급이 나오거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내가 한 공부가 정말 보람되게 하려면요. 이왕 한 거 끝까지 깊이 가셔야 돼요. 사회탐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점 받는다. 만점 받는다 생각을 해야 그래야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죠. 쌤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강의로만 7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고3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만점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쌤이 늘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대중동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만점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쌤이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개념완성 강조하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강조하냐. 자, 쌤이 이걸 찍었던 시점은 이거 쌤은 지금 이걸 이미 찍은 시점에 이거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3월에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재미있는 개념과 거기다 개념을 잘 듣고 이해하면 문제를 뒤에는 기출문제까지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완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교재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개념책, 하나가 판서 한 판 책이에요. 이 판서 한 판 책은 여러분들을 위해 쌤이 따로 만든 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역사를 수업하게 되면 칠판에 막 쌤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쓰느라 시간이 다 가. 듣지도 않는 거야. 쓰고 나 공부했어 하고 집에 가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쌤이 하는 판서를 모두 칠판에 다 옮겨서 이 책에 넣어놓고 이걸 바로 보면 수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안 쓰고 가만히 있냐? 그런 건 아니고 빈칸이 많습니다. 판서 한 판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구조화시키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거는 쌤이 곧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이 흐름은 전적인 구성은 개념 완성이 8이면 문제풀이가 2인 정도 문제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대개 평가원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선된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 판서 한 판이 어떤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판서 한 판 교재를 받으시면 이렇게 자 안에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당나라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해 놓은 것인데 선생님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2012년부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실 동아시아라는 과목은 수능 과목이 되기 전에 내신 때부터 했었고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건데 이 당나라는요 세계사 동아시아에 다 들어가요. 사실 세계사는 중국사가 있고 동아시아사는 한중일배 중국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각 국가의 흥망성쇠 당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그 당시 국력을 표시해주면서 아래쪽에는 그 시대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또 쇠퇴하게 되는가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당시의 모습이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당시가 더 구조화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 부분도 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인데요. 세계사로 따지면 각국사의 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한중일배 일본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야마토 정권부터 나라시대 해양시대에 대해서요. 당시의 천황의 권력이 어떻게 높아지고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해당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같이 연결시켜놓고 모두 설명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그 당시의 모습이 일본 사회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구나가 그림을 통해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굳이 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정도가 바로 개념완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특강이에요. 자 세계 특강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연도 구분 너무 중요해요. 전에는 사실 세기 그러니까 시대 구분만을 중심에 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는 이런 경우에요. 원나라가 있을 때 다른 동아시아가 어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세기를 골라주면 되는 거였고 세계사 같은 경우도요. 유럽이 이럴 때 다른 각국은 어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나왔다가 최근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연도를 매우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1년 간격으로 정말 복잡하게 물어볼 때가 많고 이런 문제가 고난도 문제고 변별력을 따지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자면 다분히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도 문제를 잘 분석하고 동시에 쌤은요 이 세계 특강에서 단순히 연도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연도를 분석하면서 같이 그 시대에 당하는 자료를 같이 줍니다. 이게 진짜 연도 분석이죠. 연도만 외우는 거는 사실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연도를 외우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연도를 써라!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료를 주고 사료라고 하죠. 옛날에 있던 그 사료. 옛날에 사료를 주고 그 자료를 읽어본 다음에 그 자료를 읽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자료를 준 다음 그 자료에 가나 사이식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연도 문제가 나와도 자료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한 연도를 주고 그 아래에다가 자료를 다 나열해주는 거죠. 이때쯤에 등장한 자료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료 분석이 더 깔끔하게 되면서 문제풀이에 바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요. 한 10강 정도, 10강 내외, 한 12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강좌는 사실 아주 짧은 기간에 들을 수 있지만 짧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강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다가도 이건 꼭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강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되게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강좌는 고난도 강좌이기 때문에 고난도 주제 설명과 문제풀이 비중은 9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고난도 내용을 설명한다. 자 그리고 사실 이 1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엄선된 문제만 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문제들이 여기 엄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계 특강이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제는 문제풀이 맹훈련이에요. 자 문제풀이 맹훈련은 사실 정말 마지막까지 헷갈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고요. 우리가 전까지 봤던 이 세계 특강까지는 들어가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풀어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변형된 문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제작이 된 문제들을 여기서 풉니다. 쌤, 기출문제만 풀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쌤, 저는요 기출문제집 두꺼운 거 다 풀었고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되었던 문제집인 거죠.
변형된 게 아니에요. 기출 문제집 시작, 여러분 뭔지 알잖아요, 그치? 이거 다 풀었고요. 그리고요, EBS 다 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 보기 전에요. 그냥 저는 수능 보기 전에 기출 문제 쭉 풀어보고 들어갔는데 기출 문제 다 풀리더라고요. 거의 만점 나오던데. 수능 보러 갔는데 근데 저 진짜 점수 안 나와서 막 3등급 찍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판가름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이미 기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출제진들이 그걸 모를까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아, 이거 다 기출됐던 거니까 애들 알겠지? 이번엔 또 내면 분명히 다 맞출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어렵게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어도 이건 그냥 나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고난도 문제 두 개, 세 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변형된 거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 이런 신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왠지 후비일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엄연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약간 쓴소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자도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많은 선생님들은 여러 해 동안 누적이 된 기출문제와 여러 해 동안 누적이 되었던 EBS 자료들 이걸 다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해에 따라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항상 봐요. 아, 올해 트렌드는 이렇구나. 몇 년치를 계속 봤기 때문에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모두 변형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서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뛰어넘는 걸 풀어줘야 고난도 점수가 나와요.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기본으로, 기본.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풀이는요. 우선 선택지 10개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이고 선택지의 답이 몇 개인지 몰라요. 10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가 일단 중심이 됐고 쌤이 이걸 변형을 할 때는 자 수능 특강, 자, 수능 완성이 있는 거 모두 같이 정리를 해서 이걸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수특수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쌤, 그러면 이거 풀면 수특수한 풀 필요 없나요? 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쌤은 풀 필요 없게 구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풀게 되면 나중에는 풀 문제가 부족해요 라고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거든. 그럼 그때가 되면 수특수한을 복습 삼아 쭉 풀어보세요. 자, 문제가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튼 이 안에 수특수한 녹여져 있지만 그래도 풀어보셔라. 아마 풀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은 적중 탑 20. 자, 이거는 수능 직전 마지막 뒤집기 한판 승부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엄선된 주제를 골라서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고 그의 트렌드를 모두 반영해서 이 적중 탑 20는 우선은 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는 아까 쌤이 잠깐 설명했지만 자, 요 문항들 중에서 두 개 진짜 어려운 거, 세 개는 나한테 어려운 거, 15개는 원래 좀 쉬운 거. 이 중에서 2, 3에 해당하는, 요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골라서 만든 고득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쌤이 일부러 모고를 만들 때 그래서 일부러 너무 어려운 것만 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어려운 걸 풀게 되면 쉬운 문제도 어렵게 보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과 유사하게 나올 모의고사를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 고난도 모의고사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같이 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말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고득점 학생들 많이 가르칩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문제의 문항 개발에 정말 큰 힘을 쏟아요. 자, 그만큼 선생님은 어떤 소신도 가지고 있냐면 학생들의 점수는 강사하기 나름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 여러분들을 볼 때요. 50점 만점에 40점까지 올리는 거는 42점까지 올리는 거는 혼자 하면 다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여러분들이 2등급을 받을지 1등급을 받을지 만점 받을지는 그 촉박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율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늘 그 소신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커리큘럼이고요. 여러분들도 자, 그만큼 잘 따라와 주시고 복습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